김달진과 아뚜꾸리아 방송과 함께하는 김달진 미술사 이야기는 지금 우리 보암동의 환기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우리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미술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 환기 선생님 작품을 보존하고 있는 환기미술관인데요. 올해가 환기미술관 개관 30주년이라 또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고요. 또 이번에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있어서 뭐 주말에는 뭐 4, 500명 정도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이런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를 맡은 우리 입곡가 네, 담당 큐레이터를 만나서 이번 전시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이번 전시가 좀 특별한데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올해가 이제 환기미술관 개관 30주년인 만큼 저희가 평상시에는 미술관에 작품 보러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올해 작품이 아닌 미술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그 주제로 전시를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미술관 얘기 같은 경우는 지난 30년의 환기미술관의 전시를 쭉 보시면서 환기미술관의 의미와 의의가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지를 보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된 그런 전시입니다. 네, 여기 지금 환기미술관 본관 또 1층의 중정인데요. 전체적으로 이 본관의 어떤 전시 구성과 또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우리 또 눈에 들 자리 이건 선생님의 어떤 대표적인 이런 작품이 걸렸는데 여기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 이제 본관 전시는 지난 30년의 역사를 보실 수 있도록 구성된 만큼 지금 시간 순으로 저희 1, 2, 3층에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1층 같은 경우는 그 1992년 이제 개관 당시의 모습을 조금 엿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실 환기미술관 본관은 1992년도에 개관이 됐고 별관이 93년도에 개관이 되면서 개관 기념전이 사실 92년, 93년도 두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 환기미술관 개관 기념전과 1993년도 정관 개관 기념전에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1층의 모습을 다시 꾸몄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앞에 세 점 좀 그 익숙하신지 모르겠는데요. 65년도 작품이고요. 사실 그 김영한 여사님께서 미술관 일기를 남기셨어요. 환기미술관이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셨는데 그 기록에 본인이 원하는 개관전의 모습을 좀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이제 그 환기 선생님의 뉴욕 초중기 때 작품, 그러니까 65년에서 70년대 사이가 되겠죠. 그 사이의 작품으로 이제 꾸미고 2층에는 이제 뭐 빠빼마시아 꼴라주 이제 3층에는 전면점화로 꾸미고 싶다라는 기록을 남기셨는데 저희가 92년도, 93년도 아카이브를 찾아보니까 여사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그렇게 전시가 완벽하게 구성이 된 것 같지가 않아서 저희가 여사님의 이제 의중을 받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좀 그 꿈을 실현시켜드리는 의미를 담아서 이곳에는 1965년부터 이제 그 1970년 사이에 좀 김환기 선생님의 대표적인 도상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환기미술관 2층 전시실인데, 여기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방혜자 선생님하고 우리 그 꼴로도 미알라? 한국에서도 뭐 많이 이렇게 전시가 되고, 땅콩 형태, 뭐 땅콩 작가라는 우스갯소리 하는데, 이 작품은 어떤 관련이 있죠? 네, 지금 이 2층 공간에서는 좀 초기에 이제 환기미술관의 그 모습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뭐 방희전 선생님하고 이제 김한기 선생님 작품이 아닌 다른 작품들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 작품들은 초기에 환기재단에서 소장했던 그러한 작품들을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환기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환기 선생님이 1974년도에 작고하신 이듬해인 75년도 파리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재단이 설립이 되고 한국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 이제 여사님이 그 전 세계의 작가분들의 창작 활동을 돕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장하셨던 작품들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쪽 벽면, 네, 같은 이런 뭐가 쫙 이렇게 지금 아주 근사하게 멋지게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시리즈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품군은 신문지의 유체고요. 네. 사실 잘 보신 게 신문지라는 기본적인 폼이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신문지 하시면 이렇게 펼쳤을 때 그 사이즈가 앞쪽에 좀 큰 작품들, 네, 그 다음에 신문지를 한번 접었을 때 사이즈가 이 앞에 보시는 이 동일한 사이즈고요. 네. 그리고 이 신문지들은 그 뉴욕타임즈입니다. 그래서 환기 선생님께서 1967년, 8년도에 많은 작업을 하셨고요. 사실 저희가 이 작품들을 여기서 선보이게 된 거는 초창기 이제 환기 선생님의 이제 작업들을 저희가 이제 환기미술관에서 카탈로깅하고 전시와 출판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을 통해서 김한기의 이제 그 예술 세계를 소개를 하는 그러한 초기 김한기 연구의 모습의 한 형태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신문지의 유체는 사실 이 시리즈는 2001년도에 환기미술관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전시가 된 적이 있고요. 당시 자료를 보면 여사님께서 이제 환기 선생님께서 이 뉴욕타임즈가 당시 시대를 대표하는 신문이기도 했고 그 질이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분들이 그 신문지를 모아서 막 고국에 보냈다라는 기록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이 뉴욕타임즈 위에 환기 선생님이 유화로 작업을 많이 하셨고 이제 아틀리에 한켠에 이렇게 수북히 쌓아놓으신 거를 환기미술관에 보내서 정리하고 전시한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 연구의 한 형태로 여기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제 신문지 위에 작품이라고 이제 알게 되는데,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이게 정말 신문지가 아닌 다른 재료, 네, 거기에 걸 이렇게 그려져 있는, 네, 이런 작품인 줄로 알았습니다. 네, 한번 와서 보시면은, 네, 이 바탕이 이렇게 얇게 칠해진 하얀색 저 위에 작품 보시면요, 신문지 뉴욕타임즈 그 신문의 광고란, 네모난 이렇게 칸과 그 다음에 영문들을 잘 이렇게 빛이, 보실 수 있어요. 예, 네, 빛입니다. 그래서 또 가까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3층 전시실인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황대 선생님이 어떤 점화 시리즈하고 어떤 시대별적으로 우리가 또 많이 좀 낯익은 이런 작품의 것들이 또 이렇게 한 경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3층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네, 3층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이제 시대 순으로 봤을 때 가장 최근 2010년대 전시 중에서 저희가 색채의 미학전과 환기미술관 하이라이트 이 두 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재구성을 했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하늘색 벽 같은 경우에는 그 미술관 하면 소장품이 중요하잖아요. 그 중심이 되는 이 소장품을
이 지금의 시점으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람객분들과 같이 향유를 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사실 저희 소장품 중에서 한 100여 점을 저희 그 공식 인스타그램에 한 달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많은 그 관람객분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좋아요를 눌러주셨고 거기서 저희가 순위를 좀 매겨봤어요. 그래서 그 순위에 따라서 저희 1등은 이 앞에 보시는 57년도 매화 항아리 작품이고요. 네. 지금 사실은 지금 이 벽에 있는 작품들이 조금 하위에 그 상위에 랭킹된 그런 작품들인데 저 노란 작품은 35년 작품이고요. 이제 이 가운데 보시는 건 파리 시대 그 50년대 그 후반 작품. 하트요? 네, 성심 작품입니다. 그래서 파리 시대 작품들 그리고 그 왼편으로는 사실 뉴욕 시기까지 상당히 골고루 선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30년대부터 정말 60년대 후반 그리고 이제 70년대 점화까지 보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 벽면에는 선생님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점화 시리즈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저 작품을 보면 저기 1970년 한국일보사에서 주최했던 한국미술대상전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그 작품을 이제 수상하면서 선생님이 상파울루 비엔날레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약간 이제 그 몇 년간 한국하고 조금 이렇게 단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소식이 좀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70년도 저 작품이 보여지면서 선생님의 완전히 이제 본모대 이런 작품이 한국에 보여지면서 선생님의 우리가 이제 점화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연대기별 뭐 점화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더 알려주시죠. 네, 저희 이제 그 다른 층을 통해서도 63년부터 70년 사이에 엄청난 조형 실험을 하셨어요. 그런 실험의 결과물처럼 이제 점화가 70년에 한국에 소개가 되는데요. 점화도 시기를 지나면서 약간의 패턴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이해하시기 쉽도록 좀 대표적인 특징이 될 만한 작품들을 같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저 전면에 보고 계시는 점화 같은 경우가 이제 70년도에 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와 같이 연작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초기 점화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배열이 가지런하고 대신 번짐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왼편으로 붉은색으로 저렇게 꼭 그 태양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네. 저 형태가 그 다음 시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란 형태, 그러니까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경우도 있고 가끔 보면 면적으로 분할이 돼서 삼각형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지런했던 점들이 다른 배열을 갖추는 게 그 다음 시기에 이제 보여지는 형태고요. 또 이 시기를 넘어서면 그렇게 변화된 화면 안에 선적인 요소가 조금 도드라지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앞에 보시는 이 에어 앤 사운드 작품으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시는 듀엣 같은 경우는 74년도, 그러니까 후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남기셨던 작품의 대표로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제 작품이 어떻게 보면 초창기처럼 점들이 이제 좀 뭔가 질서정연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사이에 선적인 요소가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은 색채가 되게 알록달록 화려했다면 이때는 약간 무채색의 이런 좀 블루블랙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러한 톤으로 조금 짙은 무채색으로 많이 작품을 이제 마지막에 남기신 걸로 저희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한번 대표적으로 보시고 사실 이러한 순서를 아시면은 다른 곳에서 또 김한기 선생님 작품을 보셔도 대략적으로 점화의 어느 시기에 나왔겠구나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도록 그렇게 꾸몄습니다. 잠깐 이번에 지금 전시장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 전시 어떤 거 뮤즘 보이스? 이거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저희 이 뮤즘 보이스 같은 경우는 전시 속의 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듣는 그 전시 개념으로 저희가 이번에 넣게 됐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이번에 본관 전시 같은 경우는 30년의 전시사를 막 보여드리다 보니까 큰 이제 흐름을 조금 보여드릴 수 있게 구성이 됐다면
또 한 점 한 점에 작품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 일반인 분들 그리고 뭐 마크 테토 또 가수 하림 씨도 같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네. 작품에 대해서 작품 평을 많은 분들이 나누고 그 평을 같이 좀 이렇게 들어서 작품 감상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러한 예,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뮤지엄 보이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네. 최대한 어떤 관람객의 관람을 도와주고 또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해주셨네요. 네. 네, 여기 뭐 한지미술관의 좀 별관이고 수양산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수양산방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주시죠. 네, 이제 그 김만기 선생님의 아호, 수화, 그리고 향한 선생님의 향을 따서 수향산방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진 공간이고요. 원래는 이제 성북동에서 사셨던 공간 이름이기도 한데 네. 저희가 이제 그 미술관에 좀 그 김한기 선생님의 유품, 그 다음에 김양한 여사님의 작품이나 유품을 보여드리는 공간으로 저희가 전시를 꾸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걸 구성했죠? 네, 지금 이 수양산방에서는 그 환기미술관이 건립되는 과정에 대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김양한 여사님께서 이제 기록에 의하면 1988년도 이제 서울올림픽이 생겼을 시점쯤 해서 이제 환기재단이 한국에 건립이 되어도 좋겠다. 그리고 한국에도 미술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환기미술관 건립을 좀 박차를 가해서 준비를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89년쯤부터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좀 일기 형식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양산방에서 보시고 계신 이 작품들하고 많은 텍스트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 책에 남겨주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작품이 있는 경우 그 작품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재구성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건 실제로 이제 김한기 선생님이 쓰셨던 그런 유품입니다. 그래서 저 안쪽 방에 보시면은 당시 이제 그 김양한 여사님이 마지막까지 뉴욕 스튜디오에서 쓰셨던 그런 그 가구들도 있고요. 황기 선생님이 실제로 쓰셨던 이제 이젤도 있고요. 이런 유품들과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처음에 환기 미술관이 여러 곳이었던 부지?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을 텐데, 어떻게 이제 부암동의 결정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스토리라고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면은 가볍게도 한번 얘기 좀 해주죠. 네, 원래 성북동에 계셨던 공간을 환기미술관으로 좀 생각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환기 선생님, 뭐 향한 여사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이제 사실 타지에서, 뉴욕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사님이 뉴욕 가신 게 64년이니까 그 이후로 계속 뉴욕 계시니까 그 사이에 이미 전에 사셨던 곳은 다시 매입을 해서 뭘 하실 수 없는 상황이고 약간 그곳과 비슷한 그러한 입지의 공간을 찾다가 이곳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한기미술관 별관요. 여기 지금 전시 구성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뭐 타이틀이 뮤지엄 타임 캡슐 텍스트하고 또 이쪽 진열장에 보니까 뭐 방명록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이건 어떠한 곳이죠? 네, 저희가 이제 30주기 기념을 위해서 행사들을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 새삼스럽게 관람객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와서 봐주신 분들이 없었으면 우리 미술관의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결국 관람객분들과 함께 미래를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뮤지엄 타임캡슐이라는 제목으로 이 지금 보시면 점화 그 월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월. 이거를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됐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일반인 분들이 온라인 상에서 환기미술관에 남겨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점화의 형태로 들어가고요. 메시지 남겨주실 때 저희가 약간 그 크게 미술관 방문에 대한 이런 미술관에 대한 몇 가지 설문을 이제 넣었어요. 예를 들어 뭐 혼자 관람하세요? 관람 시간은 오래되시나요? 막 이런 질문들을 답하시면 이 배경색 같은 거는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점의 크기, 그 다음에 배경의 중첩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나만의 점화를 메시지와 함께 남기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된 벽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메시지들은 여기에 이제 차곡차곡 쌓여요. 마침 타임 캡슐처럼 해서 저희 예전에는 이제 타임 캡슐을 묻었다면 저희가 네. 웹상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모았다가 네. 나중에 한번 우리 그러면 10년 후에 한번 다시 열어볼까 하는 사실 생각에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온라인 버전의 타임 캡슐이고 네. 봤을 때는 내가 만드는 김한기의 점화 네. 활동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시대와 같이 호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새 많이 얘기하는 상호 뭐 인터랙티브 네. 이런 거를 여기 응용을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좀 더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하고 또 자기들의 어떤 소통의 광장 또 이야기를 이렇게 남겨주는 네, 특별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